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 그리고 뇌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한 벌칙 얘기해 볼까요? 뭘까요? 네, 6월 달 하면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벌칙이라기보다는 근데 걸창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국립현충원에 네. 그 시향 저격에 나오고 있는 정영원 군과 네. 함께 그 순국선열에 대해서 네. 추모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건 너무 좋은 일이라 벌칙이라고 하기에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좋고. 네, 네 저희도 이제 네.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네. 벌칙의 패러다임의 전환. 모쪼록 의도는 좋으니까요. 의도는 좋네요. 네. 네. 그러면 벌칙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조건 한번 갔다 오는 걸로 하죠. 다녀오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부 시켜볼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톡방이 8시 정각에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섯 명이 다 8시. 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됩니다. 네. 좋은 힌트 조금 주세요. 네. 조금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땡땡땡땡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 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저 이거 알아요. 그분 학생. 저도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럼 맞춰요. 5초 카운트?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정답. 네. 정답. AIIB. AIIB. 네. 약자는? 약자를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한국말로 아시아 개발 투자은행. 맞나요? 네? 아닌가? 인프라. 인프라. 아시아? 아, 예. 그 아시아 인프라. 인프라 투자은행. 예. 네. 영어는 네. 네. 언급한데 한글이 약한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한글을 잘 못합니다. 정답입니다. 예. 공부 선생님 공부 많이 했나 봐요. 그러게요. 사실 공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냥 기본적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뉴스에서 한번 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 바로 다음 문제. 네. 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1667년에 간행된 영국의 신 밀턴의 서사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알죠? 네, 저는. 네. 알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존 밀턴을 그 저희 과에서 배워요. 그래서 아레오파지티카라고 해서 이제 출판 검열 그 관에서 이제 자유를 주장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아. 맞아요. 네, 정답. 정답. 5초 카운트 안 들어왔어요.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 신라곤? 신라곤, 신라곤. 네, 네 신라곤. 신라곤. 정답. 정답입니다. 오. 오. 맞네. 그럼 영어로는? 영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영어에 약해서. 그렇군요. 파라다이스 로스트에서 네.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 주세요.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를 정해 그 범위에서만 은행이 대출을 하도록 한 제도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제가 약한 경제 파트가 또 나왔네요. 그럼 정철진 쌤 힌트 받을 수 있을까요? 지정 힌트제인가요? 지정 힌트제를 그게요. 이걸 어떻게 힌트를 줘야 되나? 이건 힌트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거절당했습니다. 전 알아요. 지금. 네. 그러면 재환이 형 찬스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찬스. 주시겠습니까? 네,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정답은? 총액 대출제. 총액 대출제. 과연? 과연? 정답입니다. 오! 일부러 틀릴 줄 알았는데. 네, 아닙니다.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오늘 열심히 하는 동원 학생인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저도 이렇게 정답을 맞추게 됐습니다. 네, 어차피 현충원 가기로 한 거니까. 그렇죠.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네. 속임수 미끼라는 뜻으로 영화의 초반부에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극적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반대죠? 영화 쪽 관심 있는 친구는 정말 잘하는. 네. 아주 쉬운 문제 정말 잘 나왔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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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은 좀 뜸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아주 쉽습니다. 힌트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이제 좀 조심스러워졌네요. 네, 네, 네. 이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처음 네, 네.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도 모르겠죠. 네, 이게 조금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발음이 네. 그
그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빠빠빠빠. 여기서 파는 머핀이랑 되게 비슷해요. MC. 여기서 파는 머핀이랑 그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네, 쿨하게 들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세요. 아, 이거 알았는데. 보람이 없군요. 2, 1. 정답은? 둘이 아니고. 헛다리 짓기. 헛다리 짓기. 헛다리 짓기. 백업군의 정답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영화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쭉 나가는데 괴상한 사람 인물이 갑자기 한번 커트가 탁 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럼 아, 저 사람이 뭐가 있을 거다라고 파고들지만 실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 같은. 그러니까 맥거핀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시선을 확 틀죠. 그렇죠. 틀은 순간에 실은 진짜가 하나가 쓱 들어가기 쓱 때문에 나중에 알게 네. 되는 그런 영화적인 하나의 수사라고 보시면 돼요. 마술이죠. 이거의 딱 반대가 복선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모인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복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일의 그 원인이 되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네. 한 국가의 금융 위기가 다른 나라의 실물 금융 경제에 영향을 미쳐 경기를 침체시키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도건이 좋아하는 또 경제 문제네요. 술이죠, 술. 네, 네. 남미의 유명한 술입니다. 맞아요. 술은 막 다 넘어가.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3, 2, 1. 정답, 데킬라 효과. 데킬라 효과. 데킬라 효과? 네, 정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치만 나날이 빠져요. 대단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톡방 네. 퀴즈 풀었는데요. 네. 총 몇 문제 맞췄죠? 두 문제 맞췄습니다. 아니요, 아니죠. 세 문제 맞췄나요? 네 문제 맞췄어요. 네 문제 맞췄어요? 네 뭔가 기분은 다 틀린 기분인데 네 문제나 맞췄어요.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디서 이렇게 맞췄네요. 다 맞췄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했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네. 네, 뭐 어제 네 문제를 맞췄지만 현충원에는 갔다. 예, 학교 근처라서. 네, 좋은 그, 일이니까. 예, 정영환 군과 함께.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정영환 씨는 무슨 그러게요. 친구 잘못.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속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왜 제가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나 싶은데요. 전국 대학에 가성비 최강 1,000원 학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대환영이지만 또 그 외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1,000원 학식에 얽힌 학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도건 학생 혹시 1,000원 학식 먹어봤어요? 저희 학교에는 1,000원 학식은 없어서 가장 싼 게 라면 플러스 밥에서 1,500원. 1,500원? 야, 괜찮다. 1,500원도 대단하지. 그것밖에는 그게 제일 싼 가격이 그래도 꽤 저렴한 편인 거죠. 예. 이 시에 관한 뉴스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생께서 어떤 기사 준비하셨는지. 그 1,000원 학식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1,000원 학식이 좋죠. 네. 1,000원이어서 이제 좋다, 긍정적이고 이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사 하나와 함께 실은 또 하나의 기사는 네. 그 뒷얘기들. 이게 꼭 우리가 웃어야 될 만한 이야기는 네. 아니다. 1,000원 학식에 있는 그 이면을 함께 살펴보는 두 가지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가계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식비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자취를 하니까 식비가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주류비까지 포함하면 예, 더 많은 부분을 차지 않을까 그렇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 달에 식비 좀 어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대략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좀 가장 적게 먹었을 때. 아, 적게 먹었을 때.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 하루에 만 원 꼴도 안 쓰는 거니까 네.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쌤. 네,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 1,000원 학식에 대한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 찬성과 반대 두 가지 기사를 준비해봤는데 네. 시작해볼까요? 처음에 1,000원 학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여기 이제 시작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0원의 행복이라는 걸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최근 대학가에 불어 는 1,000원 식사 열풍입니다. 1,000원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리드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제 요즘에 여러 이유로 아침 끼니를 못 먹는데 실은 핵심은 돈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단돈 1,000원에 이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이게 바로 1,000원 학식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보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이 가능한가? 현재는 대학가들은 어떤 대학은 자체 예산으로 또는 학생 복지예금 기금으로 학내 협동조합에서 수익금 등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 점이 이제 다음 기사에서 보게 될 부정론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고요. 이 천 원짜리 밥이 대수냐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먼저 줄이게 했다는 게 밥값 아니냐. 그만큼 밥값이 차지하는 우리 도원 학생도 있지만 비중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천 원 학식이라는 것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끼라도 부담 없이 먹어라. 그래서 이제 글쓴이는 활기찬 대학 생활을 위해서 이 천 원의 행복, 그러니까 천 원 학식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밝은 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다음 기사는 실은 이제 그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데 서울대 학식이 천 원 학식을 얘기하는 건데. 눈물밥이 아닐까라는 내용. 외부인 가득한 대학식당 적자 운영에 지속되고 공짜는 없었다는 무상의 허구.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원 학식이 밥의 질이,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이제 다 리드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서울대에서 최근 천원 학식 사태가 벌어졌다. 딱 여기서부터가 느낌이 확 다르죠. 사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가는 2,100원이었는데 이걸 1,700원에서 깎고 이제는 1,000원으로 팔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기에 이제 글쓴이는 자신이 대학이었을 때 취재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모 지방 국립대학의 대학 기자로 활동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싼 학식을 팔 때 그 취재를 해보니까 영양사의 한 아주머니의 이제 증언이 있었는데 그 영양사의 이제 증언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뭐 자판기라든가 대여 사업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도 많죠. 왜? 또 지금 정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으로 안 될 경우에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정규직 아주머니들을 해고하고 계약직으로 이제 돌리게 되고 또 식품 공급을 질에서 양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점점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 것이죠. 이게 당연한 말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은 지금 돈 나올 때는 없는데 천 원으로 계속 공급하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누군가에게 손실에 오게 되고 그것을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게 된다. 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합니다. 천 원 학식이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기가 관찰했을 때는 실은 학생, 그 천 원 학식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학생들보다는 여기 나오죠. 뭐 지역 주민, 또 기사님들, 택시기사, 공무원 준비생, 취준생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천원 학식이 대학생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냐, 오는 것인가, 허울 뿐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공짜 점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전언을 하냐면은 자유시장경제주의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짜 점심을 주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게 또 천원 학식에 하는 폐해다, 병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은 천원 학식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어두운 면, 이면을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도원 학생 기사의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네, 저도 대학생으로서 그냥 마냥 학식 가격이 저렴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두 번째 기사를 읽으니까 이제 그 학식 가격을 이제 낮춤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고 특히 식당 아주머니나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이슈를 분석해 볼게요. 그 학생들 주머니 사정 안 좋은 거는 사실 옛날 지금이랑 똑같은 건데 유독 최근 들어서 천원 학식 등이 이제 유행하는 이유가 이런 게 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대학교에 있는 시간도 넘어지게 많게 되고 또 대출도 받게 되고 학자금 대출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제 배려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어때요? 천원 학식 좀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인가요? 아니면 좀 매일 먹는다는 가정을 하면 학식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물론 이제 생활비 중에서 이제 식비 지출 부분이 그쵸. 줄어들어서 아니,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저는 음식의 질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뭐 한 2,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판다고 해도 그 2,000원짜리도 어떻게 보면 그 재료 밥 안에 담긴 재료가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많이 줄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1,000원 학식으로 인한 적자를 학교 운영 기금이나 또 학생 복지 기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학내 프랜차이즈 입찰 등으로 수익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굳이 등록금으로 충당을 좀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 수익 사업이 그렇게 이 뭐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서울대 앞서사례에서는 이제 좀 하다가 기부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마다 결과적으로 이제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아주머니를 자른다든가 계약직을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째 우리 그 저자는 또 그런 식을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의 식당 근로자나 아니면은 뭐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었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학내 프랜차이 학내 이제 프랜차이즈 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쵸.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좀 부끄러웠던 게 식당 이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부끄럽네요. 아 그렇군요. 1,000원 학식에 대해서 가격이나 맛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볼 때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적절한 가격을 받는 게 맞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쌤부터. 저는 이 적자를 감수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사실은 그 등록금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보존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걸 안 하고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좀 등록금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운영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1,000원짜리 먹느니나 5,000원짜리 먹겠어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고 실제로 이 1,000원짜리 점심이 정말 생활에 큰 힘이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위해서도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생께서는요? 제가 1,000원 학식을 안 먹어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현실적인 경제 감각으로 보면 1,000원 학식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한 1,700원 정도로 올리면서 질적인 걸 보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만은 우리 또 현실이 커피 한 잔에 지금 4,000, 5,000원을 하거든요. 근데 1,000원 아까 저희도 그 두 번째 글에서도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은 또 맛없어라고 떠나게 되니까 원래 목적을 좀 놓칠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1,000원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는 질적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너무 원가 절감에만 치우치는 거는 또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학생 의견은요? 저도 정쌤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1,000원 학식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학생들에게 좀 더 영양가 있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서울대에 다닌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 1,000원 학식 먹어봤느냐? 먹으면 봤다. 맛있냐? 맛없다. 안 먹을 거다. 예, 직접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이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려운 문제겠지만 또 학생도 마음 편히 배부르고 식당 운영도 안전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서 온 거잖아요.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은 리츠메이칸 대학이라고 100원 대게낙식을 하고 있고 오사카 대학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주로 이제 그 어디서 재원이 나느냐 학부모 위원회에서 주로 납니다. 그다음에 오사카 대학 같은 경우는 학부모 위원회 플러스 기업의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내는 음식 자체가 아침에 내는 거는 그거 이제는 호랑이 브레이크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걸 주거든요. 그런 후원을 받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학교가 그 학식이 여러 가지 파니까 이런 다양하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쌤께서 혹시 일단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없고 아까 보미 씨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익 사업적으로 어떻게 좀 대학이 좀 한다든가 대학에서 좀 기부금을 잘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만 실은 뭐 질이라든가 이것도 맞는 그런 이제 학식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이렇게 자꾸만 1,000원 학식으로 가는 게 1,000원이라는데 너무 지금 이제
집착하는 게 아닌가. 네. 천 원을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천 원이란 그 단어가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명분이. 조금 더 예, 단가를 올려서 질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도 1250원 학식 그럼 이상하잖아요. 천 원 학식이죠, 진짜. 네, 어쨌든 의도는 참 좋으니까요. 네. 조금 더 잡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자,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셉,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세요. 자, 네. 이제 숙련된 기술자로서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짠! 네, 자신이 생각하는 학식의 적정 가격을 매겨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좀 어렵다. 네. 네, 오늘도 답변과 함께 실전 압박 면접을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도건 학생 준비됐나요? 네, 준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벌써 긴장돼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네. 네, 2015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월 평균 대학 생활비, 그 대학생의 이제 생활비에 이제 식비를 차지하는 부분과 다 고려를 했을 때 약 한 2,000원 정도 나왔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범위를 좀 정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800원에서 가령 1,800원에서 2,200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 지자체에서 그런 거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대학이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적자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한다면 그 대학생들에게도 좀 더 질 좋고 이제 맛 좋은 그런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적자도 대학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윈윈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물어본 게 이제 네. 그 어떻게 적자를 보전할까가 아니라 네. 학식의 적정 가격을 본인이 매겨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조사를 했던 2,000원이다 말고 네.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서 이 정도다 그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한 2,5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정식으로 나온 게 2,500원이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솔직히 그냥 보면 학생들이 그냥 급하게 이제 연강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만 학식을 찾지 대부분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밖에서 먹거나 사실 학식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맛은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 가격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500원을 잡고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커피도 5,000원에도 사 먹는데 네. 2,500원 정도가 그냥 커피값의 반쯤 정도에서 2,500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마지막에 매국에 온 거예요. 많이 왔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일단 어떠셨습니까? 별로입니다. 별로 연속이네요. 네. 이런 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선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네, 질문의 의도. 제가 별로라고 안 해도 네.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멘붕이 온 건 느껴졌어요. 네, 네. 예.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의 의도는요. 이제 페르미 추정 문제라고 해서 페르미 추정. 실제로 그 적정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이 궁금한 그쵸, 거거든요. 그쵸. 가령 이 스튜디오를 농공으로 가득 채우면 몇 개나 들어갈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페르미 추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전체가 몇 미터고 이 농공이 몇 미터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몇 개 정도 창문 적혀 있으니까 몇 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네네. 그걸 갖다가 가령 조사를 해보니까 3,720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의도와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 두 번째 대답은 감이 그래요. 2,500원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거는 감으로 보자면 이 정도 다 얘기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합리적인 계산 과정이라는 걸 물어본 건데 거기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답변을 한 거예요. 두건 학생, 두건 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압박 면접이 아니고 약간 네. 압사당한 느낌이었어요. 압사.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그런 추정, 그쵸? 페르미 추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구나. 배워가는 예. 거니까요. 네. 맞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쌤의 족보를 같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쌤. 네, 우리가 방금 풀었던 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라면 그쵸, 이번에 좀 감성적으로 접근한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해요.
자신이 먹었던 핫크릭 중에 가장 맛있었던 핫크릭은 어떤 것이었는지 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감성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네. 대답. 저희 어머니가 돈가스를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돈가스가 나왔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많이 좋았어요. 너무 감성, 너무 감성에 먹어서 하는 건데요. 감성적으로 대답하시네요. 네, 네. 그냥 저기는, 네, 보미 씨는. 저는 이제 네. 그냥 뭐 뭐지 수업이 끝나고 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먹는 네. 확실히 그냥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네. 함정은 그걸 다 먹고 나가잖아요. 그럼 네. 금방 배가 고파요. 방금 먹었는데. 와. 그게 좀 두분 학생은 어때요? 네. 저는 저도 돈가스요. 법학관 돈가스. 저희 학교 법학관 왕돈가스가 네. 유명한데요. 우리 돈가스 진짜 유명해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 네. 1학년 신입생 들어오자마자 네. 처음으로 먹은 학식이라서 좀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세계에서 정말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비행기 시계 돈가스인 것 같아요. 돈가스는 정말 어떻게 고기를 기름에 튀길 생각을 했는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남산에서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 예, 예. 왕 기가 막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네. 볼게요. 양은 도시락 학식. 오, 맛있겠네요. 가격도 2,500원으로 저렴했습니다. 학창 시절 도시락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 양은 도시락이 나에게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볶음 우동이 최고다. 맛없고 비싸기도 유명한 우리 학교 학식이지만 볶음 우동만은 다르다. 그리고 사실 학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나마 고등학교 때 먹었던 스파게티를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저는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라 다 맛있게 먹었는데요. 호불호 안 갈리고 좋은 평을 받았던 학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갈색 소스 얹은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 참 많아요. 가장 맛있었던 학식은 돈가스, 스프, 샐러드가 함께 나왔을 때다. 레스토랑에서 풀코스로 먹을 수 있는 골고루 조합된 메뉴. 최악은 케첩과 고기를 섞었던 한 메뉴다. 케첩과 고기의 조합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고등학교 얘기 나오면 얘기할 말이 되게 많은 게 네.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반찬의 양은 조금 정해져 있어서 반찬은 이제 조금씩 주고 밥은 많이 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반찬 조금은 밥을 이만큼씩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남학교에서는 이제 흔히 네. 또는 맛있는 뭐 핫도그가 나왔다. 그런 거는 맨 마지막까지 남겨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코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코다리 조림 같은 거. 코다리 튀김. 이런 거 나온다는 거의 뭐 밥을 안 먹다시피 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우리 세대 때는. 네. 코다리 명태 조림. 그랬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기업의 면접 질문 나왔다라고 했을 때 네. 왜 이런 걸 물어볼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왜 학식 그 맛있는 걸 물어보지? 결국 이런 문제는요 이유에 있어요. 네. 왜 그게 가장 맛있었는지를 꼭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보미 씨 같은 경우에 친구들과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다라고 하는 친구는 말하자면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유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다혜 학생 같은 경우가 약간 그 여유라든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 보면. 그래서 다혜 학생이 저는 그나마 이 의도에 맞는 답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정생께서도. 그럼 베스트 댓글 혹시 누구이 중에? 뭐 다 좋았다. 네. 네. 다 좋았다. 다 좋았다. 뭐 태수 학생도 있고 태수 학생도 다, 예, 네.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아쌤 아까 혹시? 네, 저는 다혜 학생. 다혜 학생.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다혜 학생만 뽑겠습니다. 네. 다혜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 천원 학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뭐든지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그 네. 의도는 참 좋은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맞아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천원학식도 저는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쳐서 좀 이걸 잘 발달시킬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정선생님께서도. 네. 천원학식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네네. 아, 이런 논리 싸움, 논리 구조도 한번 배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명, 암을 같이 놓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문화들. 뭐 취재 기자 측면에서도 이런 거 정말 좋거든요. 아, 좋아 보이는 거, 그 뒤에 가는 그 명을 밝히는 뭐 이런 뭐 테크닉도 함께 좀 고민해볼 그럴 주제였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훈 학생도. 예, 뭐 좋은 게 좋다고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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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와 정영환 군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을 기리는 마음으로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에 왔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느라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국가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올해는 꼭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정영환과 조도관이 취준생들을 응원합니다.